함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만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영혼의 극히 하늘 보좌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3조 김무진 집사님 제자반의 공중길 집사입니다. 우리 제자반은 6가정 12명으로 11시 예배 후 각 가정을 돌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내용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반 모임을 하면서 유익되고 감사되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은 리더 집사님께서 모임 중에라도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거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찬양이 늘 병행되고 리더 집사님 부부께서 평소에 제자반 가정들을 잘 살펴주시고 형, 오빠, 누나, 언니처럼 친근하고 세심하게 제자반 식구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점에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자매님은 학가다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큰 힘이 되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자매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며 학가다를 생활하다 보니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천국 소망도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한 형제님은 큰 수술 후에 지금은 예전의 모습보다 더 건강하게 되어 늘 감사한다고 합니다. 또 한 형제님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자매님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갈등 남편의 직장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제자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남편이 제자반을 통하여 교회에 조금씩 적응하고 세례를 받아 감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주일 9시 예배를 드리고 이 형제님의 고향인 완도에 가서 제자반 모임을 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신혼 때 운전 중에 아내가 안전벨트를 하라는 말에 안 해도 된다고 큰소리치면서 입씨름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가위로 잘라서 밖으로 던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아내의 좋은 성격과 광산교회와 제자반을 통하여 조금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하는 학가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여유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중에 광산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제자반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제자반에 들어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무진 리더 집사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대문에 들어오려면 초인종을 딩동 누릅니다. 그럼 반드시 누구냐고 물어보든지 화면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겠죠. 예. 대답 안 하면 반응할 수가 없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디를 확인한 거죠. 은행에 가면 어째요? 민증을 내놓으라고 그러지요. 예. 확인이 안 되면 일 처리가 안 돼요. 예. 요즘은 지문으로 자기 아이디를 확인하려고 그러지요. 좀 회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는 다 그렇게 출입증 무슨 또는 아이디를 대고 지문을 누르고,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관공서에 세무서는 더 그러고 모든 실을 들어갈 때는 카드를 대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면회실에서 만나야지. 모든 실을 이렇게 차단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실히 해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신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학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부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예. 2장 38절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핵심이죠. 2장 38절에. 그럼 방송처럼 나와야지. 예.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분.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면 새 마음이 돼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3장에서도 막 핍박하고 오해하는데 그 안진병이 일으킨 뒤에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안진병이 일으켰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겠다. 예수 믿을 때 완전히 낫겠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새롭게 되는 시작이 있을 겁니다. 영혼부터 새로워져야지. 주님이 성령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4장 가서 또 막 갈등이 있고 막 하는데 또 설교해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 속죄의 예수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안진병이 난 걸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12절 유명하지요? 아, 성경이 왜 안 나와? 방송실 못 하자, 오늘. 내가 꼭 뛰라고 그래야, 뛰고 그래야 되냐? 사장 이야기하면 딱 나와야지. 그렇지. 정이 차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 이름으로 건강해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신 분이다. 12절 다른 이름 구원 없다. 세상에 예수 말고 구원할 이름이 없다. 왜? 십자가에 속죄하신 분, 부활이와 생명이 되신 분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살 길은 예수다. 하나님과 회복해 하는 분도 예수님이다. 새 생명 주신 분도 구속하신 예수님. 문제는 불신해서 의심해서 안 믿어서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소성된단 말이에요. 5장 30절 다 똑같은 설교가 다 예수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면 죄산받고 그렇죠? 예수님은 구주요 임금이 되셨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성령 임하면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유가 없다. 예수도 여유가 좀 있어야 믿지. 내가 어떤다 그래. 그래. 문제는 멘탈의 문제예요. 마음이 혼란하고 정신이 약하고 정신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흔들어서 문제예요. 제정신 찾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정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 속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예요.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난 왜 안 믿어지냐? 내 영혼이 병들었냐? 우상이 있어서 그런가? 악마가 내 속에 방해서 그런가? 난 왜 안 믿어지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분, 또 믿다가 또 의심이 온 분도 있고 흐리되진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자꾸 잡혀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절에 젊은 중이 한 5, 6년 열심히 불공들인데 여대생들이 절에 소풍 간 거예요. 그러다 지읒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선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들이가 불교는 철학이라고 그럽디다. 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젊음을 바치고 내가 머리까지 깎고 청춘 다 포기하고 인생 다 바쳐서 나는 불도를 찾으러 왔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요. 더군다나 이쁜 여대생이 그러니까 젊은 또 청춘에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꼴을 당했다고. 내가 이놈들 반박하고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알아야 하지. 내가 성경을 연구해갖고 기독교 박멸하겠습니다. 주지 스님 허락했어요. 그래서 암자에 가서 성경을 막 독파하는 거예요. 한 2, 3년 가면서 70번을 읽었어요. 그것도 독파해갖고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나오게 된 거야. 사실입니다. 진짜 성경만 읽으면 믿음 들어가요. 근데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들어버려. 세례받았고 집사라 해도 1년간 완전히 끊어봐. 없어져버려 믿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접촉하느냐. 이해가 되죠? 자꾸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하나님, 예수 영생, 예수 성령, 예수 속죄 자꾸 받아들여. 이게 요양분입니다. 믿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군가?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회의를 가져요. 문제는 학습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그래요. 진짜 알아봐야 돼요.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BC와 AD.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골로새 1장 15절, 예수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다.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분들이 다 성경에도 이름이 많지만 지금 지구상에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배하고 증거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바랍니까? 짧은 인생 33세 청년이죠.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책을 한 권도 쓰시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한 책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한 주일에 몇십 권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엄청 나와요. 예수 기독교 성경. 노래를 한 곡도 부르거나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찬양 노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노래합니까? 아니,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헌신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냐? 초대교회는 그것이 굉장한 관심사고 갈등이고 토론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냥 사람이냐? 동정녘에 나신 분이냐? 왜? 관심이 그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323년인가 기독교를 공인하지요. 그 4세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주교들을 다 불렀어요. 300명이 모였어요. 니케아.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콘스탄틴 가깝지요. 황제가 경비를 대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기독론에 대한 결정을 내리죠. 300명이 거의 다 해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니케아 신경 띄워주세요. 니케아 신경은 더 풍부한 고백이 있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지금 다 합니다. 제가 새벽에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래가 나왔는데 라틴어, 원래는 그리스로 해서, 이야, 그 음악 정말 우리 찬양대에 꼭 들어봐야 되겠더라. 정말 감동 있게 저것을 노래로. 우리 한글은 거기다 대면 택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기 보면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냐? 한 분 성자, 성부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자 지으신 분. 그 다음에 한 분 예수를 믿습니다. 성부에게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 빛에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이 나신 참 하나님, 성부와 같은 분, 나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 빛의 빛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구원을 위해 하늘에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참 인간이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처 십자가 행을 받아 죽임 당하고 묻혔으나 성령대로 사흘에 사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영원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걸린 거예요. 무슨 교리나 무슨 윤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 한 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에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 물론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그분이 살 길이고 그분이 생명 얻는 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영생을 주는 분이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런다면 예수가 그런다면 진짜 믿어야 되고 진짜 따라야 되고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결정을 해서 미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기준이에요. 이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거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목표 예수 제자, 예수 닮는 것,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 나라 위해서 확실하죠. 그러나도 힘든 인생 막 방황하고 이럴까 저럴까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 멘탈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가? 구원자 예수.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의 기적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알수록 예수에게 미쳐요. 붙들려요. 좋아해요. 가까이해요.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풍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겠지요? 예. 자, 사도행전 8장 5절 예수는 생명을 주시죠.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보고 믿지요. 세 가지가 나왔지요. 귀신이 떠나갔지요. 병자가 낫지요. 큰 기쁨이 있지요. 예수 생명, 예수 하나님이 들어가면 빛이 가니까 영혼이 회복됩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삶도 회복됩니다. 기쁨이죠.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항상 지각한 분 지각해요. 인생 항상 지각생이야. 예수 소홀히 하니까 별것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분이면 그러네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에어컨이 항상 옆에서 나와요. 몸에 열이 좀 있으면 가수로 가자. 그거 앞에 가시오니 앞에 에어컨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컨 실한 분 저 뒤에 앉고 그런 분 앞에서 앉고 그래야 돼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겁지겁 왔다가 눈두덩 찍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돼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죠. 기쁨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의 싸가는 사망이죠. 전기가 차단됐어요. 십자가는 연결시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죠.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충옥 백성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죽어도 원이었고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미국 시민권 비교할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그래야 돼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최고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다 묻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관보를 덮어. 그리고 무덤에다가 비상받은 십자가를 왜? 인간은 비극이고 사망이고 멸망인데 인간의 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바꿔주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십자가 속죄니,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십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10장 38절 한번 성경 나오죠?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하셨어요. 예수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죠. 그가 다니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이죠. 예. 여러분, 예수 성령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요즘은 게임 중독도 병으로 이번에 판정됐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병, 중독병, 알코올 중독처럼 우리 애들 게임 중독, 할머니도 게임 중독 간 사람이, 스마트폰 보다가 보게 게임하고 자빠졌어 할머니. 아니 60이 넘어도 게임합니까? 할 거리 없으니까 그래서 게임 중독되는 거예요. 병이에요. 하면 기쁩니까? 공허하지요. 예수를 생각하면 풍성해지고 예수 부르면 힘을 얻고. 성경이 아직도 안 나오네. 성경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충만해. 예수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두린 자를 고치시고 중독, 헛생각, 의심, 갈등, 죄, 생각까지도 바꿔주신 분이에요. 구원자는 예수예요. 생명도 예수예요. 고침도 예수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세요. 부르세요. 생각하세요. 꿈에라도 찾으세요. 사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치유가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들은 권세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홀히 할 뿐이 아니에요. 대충 믿지 마세요. 믿는 척만 하지 마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요. 10장 42절 백성에 전도하지. 하나님이 참된 재판관으로 정하신 분이 이분이다. 재판관이 한번 선포하면 끝이에요. 진역이든지 석방이든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류 재판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사하고 죄를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생명되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아직도 회의하신 분, 아직도 그럴까?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해결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속고만 살아서, 실패만 해서,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서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만큼 당신은 허전하고 방황할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얼마나 불안해. 같은 식구끼리 살아. 우리 부인 저거 헛짓거리한 거 아니냐? 자꾸 의심이 가. 의심하면 편안해요. 모든 게 불안하고 괴로운 거. 자기 남편 의심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심하는 인생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심합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를 마귀의 방해가 아닌가 의심해야 돼. 난 왜 의심병에 걸렸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니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지. 목도 안 하고 어떻게 효과가 납니까? 예수를 영접하시라니까요. 기도를 드리라니까요. 예수를 부르라니까요. 아까 스님이 한 2년 걸쳐서 성경을 70번 읽었다 했죠. 그렇게는 안 해서요. 매일 성경을 보세요. 매일 예수를 부르세요. 물을 먹어도 영혼의 생수는 예수고 성령입니다. 밥은 먹어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심령의 양식이 예수고 성령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셔야 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됩니다.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웁니까? 지금까지 2000년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의심병이 깊습니까? 세상을 회의하겠죠, 그럼.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겠죠. 장래 희망도 안 보이겠죠. 내 잘못을 다 어떻게 정리하고 삽니까? 항상 거기에 뱃살에 살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다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성령을 주실 줄 압니다. 44절 베드로가 그 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죠.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받고 믿을 때, 그래 예수가 사실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성령이야, 예수가 진리야. 성령이 와서 인쳐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이 왔지요. 그래서 방언하고 성령받게 놀래봅니다. 왜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웃사랑해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러고, 모르면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경건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첫 문을 고넬료고 베드로 찾아가서 모시오라고 천사가 그러죠.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돼서. 고넬료가 베드로 모시고 큰절하지요. 천사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당신에게 하신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가족 친지 모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신령,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냈으니 그 말 다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니 성령이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성령으로 확증해 주세요. 인간의 머리로는 어려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이 와서 내 것이 되게 해요. 내 안에 계시고 확신 주시고, 내가 왜 그때는 미쳤나, 왜 이렇게 의심했었지, 왜 그렇게 안 믿어졌을까. 안 믿고 안 믿어질 때는 갈등이 심해, 방황이 심해, 심령이 메말라, 좋은 것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속죄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좋을 것이 없죠. 약을 복용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불러요. 성령이 인쳐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해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새 마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나침반 없이 넓은 바다를 나가는 사람,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하고 이웃에게는 구제하고 좋은 일 하지요. 이 신앙 되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예수 운동, 믿으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끝나지 않고 가르침 받고 제자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사, 좋은 제자,
좋은 선교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저란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세요. 언제 힘들라고? 예배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일어서셔서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갑시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기억보다 내 진정 보통으로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시각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몰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이끄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더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진이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6일 사도행전 10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살게 주옵소서. 주님을 부를수록 힘있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끝에 짓눌리지 않게 헛된 우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 주시는 생명의 기쁨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예배드리는 죄들의 몸과 마음 받아주시오. 성령으로 여기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 성령의 은총을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회복,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 우리 정성, 우리 예물,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평화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령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